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초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어느 날 그 왕궁에서 귀족들 천명을 부르고 왕후와 후궁들을 데려다 놓고 큰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고 위엄과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하를 불러서 자기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런 기명이라고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었네. 그것을 탈취하여 가지고 와서 이 바벨론 왕궁의 창고에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신하에게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릇을 가져오니 거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이 왕과 왕후들과 후궁과 귀족들이 술을 이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신성을 모독하는 엄청난 이런 죄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주흥이 올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왕궁 촛대 벽 맞은편에 석회벽에 이 손가락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람은 안 보이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잔치에 이제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좋았던 사람들이 난데없이 어떤 큰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고 그리고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떠는 이런 현상이 이제 왕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왕이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저 글이 뭐냐고 읽어보라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박사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역시 그 사람들도 아무도 이 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 태후가 이제 왕궁에 큰 소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오게 됐어요. 보니까 왕궁 그 석회벽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친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서 지식으로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다니엘을 불러오면 다니엘이 분명히 이 글을 해석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빨리 그러면 다니엘을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너는 어려운 것들을 다 잘 풀 수 있다고 하는데 네가 저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면 너에게 내가 자색옷을 입히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 지위와 좋은 옷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이제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이루었다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빼앗아가 버리고 정신을 이제 혼미케 해가지고 정신병자가 되어서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겸손하게 알게 될 때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것들을
당신이 다 보고 또 듣고 그런 걸 봤으면서도 어찌하여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천지 주재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돈과 그리고 나무와 돌로 만든 그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했으니 이 글씨는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왕을 수를 세어보니까 메네메네는 세웠다는 그런 뜻인데 이제 당신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고 테겔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당신이 부족함이 보였고 그래서 이제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메대와 파사의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이 나라가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이 바벨론 제국은 그날 메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벨사살은 그날 죽임을 당하고 이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저울에 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시는데 벨사살을 달아보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울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았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저울로 뭘 달아보시냐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육체가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는데 그 영혼이 무거운 사람은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혼을 다는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 영혼이 가볍고 부족함이 보인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무겁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가볍지 않고 무겁다는 것은 우리가 알곡신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가볍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쭉정이 신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보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알곡은 그 안에 알맹이가 꽉 차 있어서 무겁고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가볍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떤 사람의 영혼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금방 이 사람의 영혼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곡신자인지 죽정이신자인지 거의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 알곡신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보이지 않 버림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무거워야 되는데, 알곡신자 내 영혼이 무거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어느 날 요단강 있는데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력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자칭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때 요단강이 있는데 왔습니다. 그 회개를 하라는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찍혀서 버리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그 키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뭐입니까? 여기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곡이 되어야 된다. 쭉정이 가벼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곡 신자가 돼. 쭉정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쭉정이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쭉정이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고. 꺼지지 않는 불이 뭐 지옥이죠. 그래서 영혼이 무거운 사람이 알곡 신자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부족함이 보이질 않아. 그러나 영혼이 가벼운 사람은 쭉정이어서 그냥 저울이 푹 이렇게 올라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부족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내 영혼을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가 여러분 영혼이 가볍지 않고 알곡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 다닌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구원받아 알곡신자가 되어 천국 가려면 어때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내 인생과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를 구원하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내 영혼이 가볍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가 밭에서 가서 벼를 뱉, 아니, 논에서 벼를 뱉어요. 근데 어떤 데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알곡보다 어떤 쓰러진 데는 쭉정이가 더 많아. 그것들은 들어보면 가볍지, 가볍죠. 알곡이 돼야 무겁지.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부피가 많아도 쭉정이는 뭐 하나 저울에 달아보면 돼. 이게 가볍지, 가볍잖아요. 알곡이야 이게 무겁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내 영혼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거나 기도로 채우는, 성령으로 채우는 이런 일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오면은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면 돼. 이게 부족함이고, 너는 그래서 쭉정이야. 안 돼. 너는 꺼지지 않는 뿔에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달아보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저울로 우리의 뭘 달아보시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울로 뭘 달아보시냐면 여러분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저울로 무엇을 달아본다고요? 더 크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로 여러분 무엇을 달아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에 올려놔요. 그리고 달아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형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이 사람 축복해 줘도 되겠나 하고 저울로 딱 달아봐. 근데 믿음의 분량이 이게 형편없어.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해. 아이고, 안 되겠다. 너는 큰 복 못 받게 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믿음을 달아봐. 왜 믿음의 분량대로 쓰실까? 그게 좀 귀하게 크게 쓰시려고 했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부족해. 그러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저울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울에 달렸을 때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우리 믿음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으려면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믿음을 저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 가데스바니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한 명씩 족장을 뽑아가지고 열두 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한데, 열 명은 그렇게 말해요. 아, 거기 가니까 너무 땅이 안 좋고, 거기에는 높은 성들이 있고, 또 고대 그 거인들이 안학자손이 있고, 또 그들은 이 철기 문화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 저 땅을 들어갈 수 없어. 막 땅을 악평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보십시오. 그 작대기에다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다 들 수 없어서, 혼자 들 수 없어서 이게 작대기에다 끼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얼마나 축복의 땅이지 뭐는, 적과 꾸려는 땅입니다. 거기에 맞습니다. 그 거인들도 있고 철병거도 없고 이런 거 다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명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격하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저울에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니까 합격.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도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탐하고 왔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가문을 보고 이런 걸 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가문인지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째가 믿음입니다. 둘째도 믿음입니다. 셋째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믿음의 장, 믿음의 히말리아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거기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명전도와 동행하고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실 때 쓰시려고 할 때도 뭐를 저울로 달아본다고요?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지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어때? 그냥 이렇게 올라가죠.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격을 당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됐어도 그냥 주일날 한 번 딱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주일날 한 번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고 교회 안에 와서 어떤 같이 성도들과 소속감을 가지고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어떤 이런 일도 안 하면서 주일날 딱 한 번씩 다니는 신앙생활하면요, 제가 볼 때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절대 믿음이 성장 안 합니다.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믿음은 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늘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안 오면 찝찝하니까 주일날 겨우 낮에 딱 한 번 오고 있잖아요. 뭐 저녁 기도, 저녁 예배도 안 오고 뭐 3일 밤이나 철학 이런 거 뭐 전혀 안 해요. 교회 와서 무슨 봉사도 일체 안 하고 그리고 이 뭐냐면 밥만 먹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절대 교회에서 밥도 안 먹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때? 우리나라 사람도 밥을 먹어야 돼. 근데 계속 그렇게 여러분 어때? 형식적으로 와서 여기 예배 드리고 그냥 쑥 가고 그러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으면 어때요? 먼저 된 자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아니, 예수님을 먼저 믿었으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주일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에도 안 오고 또 봉사도 안 하고 믿음을 성장을 위해 노력도 안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니 몇십 년 지났어도 믿음이 제자리걸음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절신나 빨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이 오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어떻게 돼요? 유혹에 넘어지고 이단의 그 시험에 빠지게 되고 금방 시험 들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달아보시냐?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볼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지. 우리가 편안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이런 게 오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뭐대로 되느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읽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울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울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저울로 뭘 달아본다? 첫째, 뭘 달아본다고요? 우리 영혼을 달아봐요. 영혼. 그 영혼을 달아봤을 때 영혼이 가벼우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요. 우리 영혼이 알곡신자가 돼가지고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달아보신다? 믿음을 달아보신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분의 저울로 뭘 달아보신다?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기 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뭐를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신대. 내 사람 됨됨이, 내 인격, 내 행동을 하나님께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그 행실을 달아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을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요, 겉으로는 번지르는데 인격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주 이런 성품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울에 딱 달아봐도 이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은 절대 귀한 예를 쓰시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동을 달아본데 행동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오만하고 이런 그 불의하고 이런 불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벨사살 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적 왕인데 아마 학문적으로 거기 왕립학교도 있으니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또 왕위를 계승할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교육도 많이 받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그런 사람인지. 그리고 마땅히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만방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거기다 술 따라서 퍼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로 돌로 만든 그 우상에게 그걸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저울에 달아버려 버려버렸어요. 그 술을 세어보니까 형편없어.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행동을, 우리 인격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시리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다가 있잖아요. 계속 이 벨사사랑을 보고 야 간땡이 크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가지고 마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성전인데 여기다가 막 따라서 막 마셔 막 술을 계속 집어넣어 이 성전에다가 그리고 막 담배를 피워서 계속 넣고 세상 이런 어떤 것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벨사살보다 나은 사람이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벨사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순종하니까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부족하니까 버려버렸어. 아방도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지 불의한 지 이런 짓 하니까 여러분 저울에 달아봤다 부족하니 보니까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 인격을 이걸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안 보이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해봐요. 온유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딱 저울에 달면 부족함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교만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행동을 하는 부족함이 보여서 이 벨사당처럼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분의 저울에 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아보시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 저울에다 달아봐요. 그래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 행위 노력으로 된 거 아니라 뭐로 구원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공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또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이분들이 믿나 하고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 네. 여러분 어때? 예수 십자가 피공로 아니고서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급이나 축복은 우리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려고 할 때 뭐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 저울에다 딱 달아봐. 근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면 그 사람은요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없고 부끄러운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되면 징계를 받아. 징계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징계를 받아. 너무나 이 오늘날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에 가니까 나 거기서 뭐 내가 무슨 뭐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전혀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있잖아요.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절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건 지금 좀 여기까지만 해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복이 있다겠죠.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악한 종은 다시 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악한 종은 뭐라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종을 갖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심판은 안 받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뭐라고요?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음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런 심판은 안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상벌의 심판을 받아.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대한.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벌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달란트 비에서도 그렇고 여기 있기는 여러 군데서 성경에서 그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은 아무 영광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공적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 그러면 이 공적, 공력을 불러 시험할 때 공력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공적을 쌓아가지고 불러 시험할 때 불타버린 사람은 마지막 절 다시 보여줘요. 다 불타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뭐를요? 해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해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어디에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했잖아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 이번에 심하범 목사님이 그 비유를 잘 하더만요. 심하범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부산에서 어디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 잘못 죽게 생겼으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다 했어요? 목욕탕에서 빨리 살아야 되니까 부끄러운 것이 어디가 있어? 막 빨가벗고 그대로 도망쳐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긴 거기서 구원받았어. 죽을 뻔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빨가벗고 튀어나왔으니까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그랬잖아요. 공력이 다 불타면 원래만 공력이 우리가 쌓아놓은 공력.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자신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 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으니까 행위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왕 구원 받았으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죠. 아멘.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영광을 못 받고 외식하는 자가 가는 곳에 가서 거기서 어미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게 돼. 그러나 여러분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고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뭘 달아보세요? 첫째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영혼이 부족함이 보이면 여러분 쭉정이야. 구원받지 못해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뭐를 달아보신다고요? 믿음을 저울에 달아봐.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해 쓰임받지 못해. 믿음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쓰임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타락한 생활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보여서 버림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부족함이 보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뭘 달아보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달아보신대요.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천국의 수도인 에루살렘 성, 세루살렘 성에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은 저 변방에서 지옥 안 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저 변방에서 영광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내 영혼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과연 나는 알곡신자일까 쭉정이신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리고 불경건한
또 교만한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행실을 갖고 또 나를 구원해 준 주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